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과 조선예술가에 대한 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흥효는 통국지 선서자야라. 상, 북어, 서, 권, 할, 세, 득, 일, 자, 하니, 류, 왕, 희, 지라. 좌시, 종일, 이라가, 인, 불능, 사, 하여, 회, 권, 이, 귀, 하니, 시, 가, 위, 득, 실, 부, 존, 어, 신, 이라. 이징, 유, 등, 누, 이, 습, 화, 런, 이, 가, 실, 기, 소, 제, 라, 가, 삼, 일, 내, 득, 이, 라. 부, 노, 이, 태, 지, 언, 을, 읍, 인, 누, 이, 성, 조, 하, 니, 차, 가, 비, 망, 영, 요, 버, 화, 자, 야, 라. 이제 본문을 또박또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짚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최흥효는 통국지 선서자야라. 최흥효라는 사람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였다고 합니다. 통국지 선서자야라. 통자는 통하여, 즉 통국지니까 나라에서 통하는 선서자.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선은 글씨 쓸 서. 그러니까 선서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다. 전체 해석을 하면 최흥효는 온 나라에서 손꼽힐 만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상, 부, 거, 서, 권, 할, 세, 득, 일, 자, 하니, 류, 왕, 희, 지라. 여기 상, 자는 일찍이 상, 자예요. 이 예전에 글을 쓸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끌어다가 쓸 적에 일찍이 뭐뭐뭐 했었다 이렇게 쓸 때 상자를 쓰죠. 상, 부, 거, 서, 권, 할, 세. 부는 다다를 두, 어디에 도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는 과거장이죠. 일찍이 과거장에 도착하여 서, 권, 할, 세. 여기 서 자는 글 서 자가 아니라 글씨 쓸 서. 권 자는 답안지 권 자예요. 일찍이 과거 시험장에 이르러 답안지를 쓸 때에 득 일 자 하니. 직역을 하면 한 글자를 얻으니 이런 뜻인데 자기 마음에 들 만큼 잘 써진 글자 한자를 얻었으니 또는 발견했으니 써놓고 보니까 아주 잘 썼다는 말이죠. 류 왕희지라. 류자는 종류류, 무리류, 같을 류 여기서는 왕희지라는 사람은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로서 그 시체를 예술적 완성의 영역까지 끌어올린 인물로 글씨를 쓰는 걸 말할 때 항상 왕희지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류 왕희지라. 그것은 왕희지의 서체와 비슷하였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왕기처럼 글씨를 썩 잘 썼다라는 말이죠. 좌,
좌시종일이라다. 좌시종일이라다. 앉을좌 볼시 마칠종 날일. 시험지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좌시종일이라다. 하루 종일 자기가 써오는 답안지에 쓰여져 있는 잘 써진 글씨를 보고 있다가 인 불능사하여. 인자는 참아 인자예요. 참아. 사자는 놓을 사자니까 그걸 놓는다는 건 뭐예요? 답안지 제출을 한다 그런 말이죠. 불능사 그것은 제출을 하지 못해서. 참아 그걸 내면은 자기 것이 안 되니까 너무 잘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여. 회의 권이 귀하니 답안지를 품고서 집으로 돌아오니. 답안지를 내야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가 판단이 되는데 답안지를 들고서 집으로 온 거죠. 시, 가위, 득실, 불, 존어, 심이라. 이런 사람은 가위, 뭐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득실, 부준호, 심. 마음 속에 득과 실을 존, 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가 써놓은 글씨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더 쓰지도 않고 그 쓴 글씨에 자기가 반해서 글씨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출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전체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흥효는 통국지 선서자야. 최흥효라는 사람은 온 나라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통했다. 상, 부, 거, 서곤 할 때 언젠가 일찍이 과거 시험장에 다다라서 답안지를 쓸 적에 득일자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한 글자를 얻었으니 류 왕희지랑 왕희지의 글씨와 같았다. 잘 썼다는 건데요. 좌시 종일이라가 앉아서 온종일 그 글씨를 보다가 인 불능사야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회 권이 귀하니 그 답안지를 자기 품속에다가 품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 가위 득실 부존어 심이라. 이 사람을 마음속에 득과 실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징 유 등누이 습화러니. 아까는 서예가였다면 이번에는 화가 이야기네요. 이징이라는 사람, 이징이라는 사람은 조선 중기 때의 화가라고 합니다. 이징이 유 어려서 어릴 유자죠. 등두 등은 오를 등 누는 누각 누자예요. 이징이 어려서 누각에 올라가서 습화러니 그림을 익힐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익히고 있었더니 너무나 그림 그리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림만 그렸던 것이죠. 가 칠기 소재라가 집에 계신 어른들이 기 소재 그가 있는 곳 기 소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기자니까 그가 있는 곳을 잃어버렸다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3일 내득이라 3일이 지나서야 그제서 찾을 수가 있었다.
흑자는 원무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앞에 잊어버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 노이 태지연에 그래서 아버지가 화날로 성낼 듯자죠. 성내서 성질이 나서 태지연에 여기 지자는 그 사람 대명사네요. 그 사람 이징이죠. 이징을 태는 때릴 태자예요. 종아리를 때렸겠죠. 때리거나 읍 인누이 성조하니 읍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인자는 잡아당길 인 누자는 눈물 누자니까 울면서 떨어진 눈물을 끌어다가 성조하니 새를 완성하니 눈 떨어진 눈물로 새를 그린 거예요. 차 가위 망 영요거 과자야라. 이 사람은 망 영요거 과자 그림 그리는 데에 영예와 욕됨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온 마음이 그림에 있다 보니까 때려줘도 아픈 줄도 모르고 눈물이 나니까 그 눈물로 또 해를 그렸다는 이야기네요. 반복해서 한번 또박또박 본인이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서당식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따라할 수 있으면 흥얼흥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흥효는 통국지선서자야라. 당부거서군할세 득일자님 류왕희지람. 좌시종일이라가 임불릉사엽 회권이 귀하니 시가위 득실 부조너시니라. 이징요 등루이 스파로니 가실기 소재라가 3일 내득이라. 부노이 태지연은 읍인누이 성조하니 자가비 망영요거 화자야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